제가 제1차, 2차, 3차 공명선거 포럼에 나가서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한국 사람이에요. 저는 미국 사람이라 국적권도 없어요. 근데 6시간을 다 보면 이해가 될 거라 그러니까 시간이 아까워서 못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6시간 못 보겠으면 70년을 공산주의에서 살아봐라 그랬어요. 6시간을 못해야 돼. 나는 그것 때문에 갔다 왔다 해갖고 12시간을 소모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컴퓨터라는 것이 뭐냐면 프로그램을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의해서 뒤집어질 수도 있고 바로 될 수도 있고 하는데 그것이, 그거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이 양심껏 했다고 그러는데 그 양심이라는 게 뭡니까? 수학을 푸는데 예를 들어서 수학을 풀었어요. 그러면 그거 수학이 맞나 안 맞나를 보려면 그거를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프로그램을 짜놓고 증명을 안 했어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프로그램 저기 그 알고리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건데 그거는 진짜 블랙박스 갖고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하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통계적으로 지금 이상한 통계가 나왔는데요. 엔트로피 법칙이 있습니다.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경계한 거는 흩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이 가만히 있으면 시간에 따라서 무너지게 돼 있지 벽돌이 저절로 쌓여가지고 건물을 만들어준 적이 없어요. 저절로 맨 적이 없어요. 그 얘기 지금 그게 통계가 된다고 그거는 거의 이거는 지구의 그러니까 자연과학 열역학 법칙이나 엔트로피 법칙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한 조작일 수밖에 없어요. 조작을 하면 1초 안에도 다 조작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서 다 대표를 하더라도 근데 그것은 저기 대표께서 얘기하셨죠. 뭐라 그랬냐면 분명히 내수가 안 올라가더라. 그건 무슨 소리냐면 컴퓨터로 수를 쉬는데 그걸 안 쉬게 만들면 돼요. 그렇게 그거는 부정선거의 아주 최악의 케이스예요. 사람 보는 눈앞에서 속이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하고도 그 천벌받을 수 있거든요. 속이는 양이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한국은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저렇게 부지부지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북이 통일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만주까지 통일이 돼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민족이 될 겁니다. 한국 사람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